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됐는데요. 서울 목민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목회 방침으로 정하고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곽영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르신 80여 명이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 어르신은 50분 동안 쉬지 않고 차밍 댄스를 추며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또 어르신 30여 명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요가를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며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변 운동을 좀 가르치시니까 아무래도 몸이 유연해지죠. 그리고 조금 배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요, 시원해요. 어르신들이 탁구 교실과 당구 교실에서 탁구와 당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예 교실에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붓글씨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눈앞에서든지 쓸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생겼고, 또 역시 나이 먹어서도 할 수가 있구나. 서울 양천구 신정 3동에 있는 목민교회는 지난 1998년부터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건강관리실과 물리치료실, 점심식사 대접 등 어르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그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간접적인 교회에 부흥도 되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계기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또 고령자 취업발전센터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어르신 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또 여가도 되고, 또 시간도 잘 가고, 모든 게 좋아요. 목민교회는 목회 방침을 섬김과 나눔으로 정하고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힘을 쏟고 있는 목민교회의 복지 사역이 한국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곽영식입니다.